또 어떤 물맥이라고 날 불렀습니까? 내가 잘못한 거는 검사님 의중 물어본 거밖에 없어요. 내가 검사님 장인 잡아넣자고 했습니까?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고 얘기한 건데 사람을 이렇게 취급을 해요? 나 강성일이 은혜는 잘 잊어도 원하는 마르고 닳도록 기억합니다. 잡읍시다. 예? 우리 같은 배 타고 큰 도둑놈 한번 잡아보자고요. 나는 한 배 탄 사람 끝까지 책임집니다. 좀 어떠니? 이제 덜 아파요. 다행이구나. 저 이젠 다신 산에 안 갈 거예요. 하영아, 살다 보면 다시 가고 싶지 않은 사회에 가야 할 때도 있어. 두렵더라도 도전해야 크는 거야. 겁이 나서 움츠리고 있으면 영원히 낮은 곳에서 먼 산을 보기만 해야 돼. 근데 아빠, 윤호 오빠가 말한 거 다 거짓말이에요. 거기 금강 가자고 한 거 윤호 오빠라고요. 그래? 그런데 왜 솔직하게 말 안 했어? 엄마가 눈치 주고 할아버지가 무서워서요. 할아버지는 윤호 오빠만 좋아하잖아요. 그렇지만 윤호한테 기죽을 필요 없어. 난 윤호보다 훨씬 나은 애야. 두고 봐. 네가 그 녀석보다 훨씬 잘 될 테니까. 그러려면 지금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지? 네. 그 똘목이란 아이가 지난번에 너 제치고 수학 경시 때 우승 안 했지? 맞아요. 그런 애한테까지 쳐지면 너 평생 윤호 못 따라가. 세상에 2등은 아무도 기억 못해. 아빠가 무슨 말인지 알지? 네. 그리고 아무리 어려도 사립한다는 좀 할 줄 알아야지. 금강에 금이 있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믿으니까 이 사태가 생긴 거 아니야? 죄송해요. 근데 사실 처음에 보물 얘기한 건 똘목이에요. 보물? 걔가 무슨 백산장군인가? 그분이 숨겨놓은 지도를 찾으면 엄청 많은 보물을 찾을 거라고 했어요. 그 애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? 네. 하지만 그거 다 뻥이었어요. 아빠도 그 얘기 좀 들을 수 있을까?